전화 받을게요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고생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어느 네, 종목 봐드릴까요? 대한전선. 대한전선이요? 네, 2,000원에 네. 15%요. 2,000원에 15%요? 네. 좀 꽤 기다리셨네요, 그죠? 네. 좀 더 긴 시간이더라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을 뿐이 없어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시간은 긴데요.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, 대한전선은 저는 결국 이 좋지 않은 상황 가도 미국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얘기했던 거는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전력 인프라예요. 전력 쪽 관련된 부분이라서, 그게 뭐 미국 쪽 북미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대한전선이라서 그쪽 영향이 필요하지만, 저는 이래나 저래나 얘는 회복세가 분명히 있을 거고, 향후에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? 네. 네. 노란색 제가 박스를 그려놨는데, 이 구간에 조금 옆으로 가다가 한 번은 위로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강하게 나올 거니까 위쪽에 올라오면은 매수가 위쪽 올라가서요. 한 2,500원대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박스 상단 넘어갈 때부터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요. 시간은 걸리되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은 박스권으로 가다가 한 번은 상단을 뚫고 나갈 여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. 2,500원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까 대한전선 상담하신 분이신가요? 네. 아,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? TV를 켜놓으신 것 같은데 TV 소리를 좀 꺼놓으세요. 추가 매수 하면 안 될까요, 지금이요? 추가 매수요? 네.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세요. 천천히 조금씩은 가능한데 지금 하지 마시고요. 조금씩은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은 가능하세요. 근데 2,000원이 그렇게 먼 가격이 아니에요. 그래서 굳이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목표가를 2,500원 잡아드렸잖아요.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.